2023년 캐나다의 BNN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히텐슈타인의 왕자인 한사담 2세의 개인 순자산은 92억 달러로 이는 유럽의 왕족 중 최고 부자에 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유럽에서도 소국으로 분류되는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1년 기준 국가별 1인당 GDP에서 18만 4,083달러를 기록해 24만 3,317달러의 모나코에 이어 전세계 두 번째 고소득 국가였습니다. 해양을 이용할 수 없는 척박한 내륙 국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땐 그저 놀라울 뿐인데 리히텐슈타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소국이지만 리히텐슈타인은 역대 올림픽에서 10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모두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것으로 종목도 알파인 스키에서만 거둔 성과입니다. 금 2개, 은 2개, 동 6개로 구성된 이러한 리히텐슈타인의 올림픽 메달은 1976년부터 1988년 사이에만 무려 9개를 획득했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1개 메달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스키 여자 슈퍼 대회전에서 티나 웨이라더가 동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이는 30년 만의 메달이었습니다. 참고로 리히텐슈타인보다 인구가 1300배 많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알파인 스키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이 없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매년 8월 15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모 승천 대축일과 리히텐슈타인의 왕자였던 프란츠 요제프 2세의 탄생일인 8월 16일을 겸해 치러지는 것입니다. 국가 규모가 작다 보니 왕실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리히텐슈타인의 모든 주민들을 파도추성 정원에 초대하는데 오전에 공식 행사 이후 오후 2시부터는 대규모 민속축제와 불꽃놀이 등이 이어지며 국경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중부 유럽 국가인 리히텐슈타인의 면적은 16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대략 4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습니다. 실제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서는 네 번째이자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로 작은 국가입니다. 게다가 이 작은 영토도 절반은 산악지형이고 국토의 100%는 고산지역에 위치했을 정도로 척박합니다. 결정적으로 리히텐슈타인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전세계 단 두 곳뿐인 이중내륙 국가로 사실상 해양 진출이 불가능한 지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셴겐조약 덕분에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워 우즈베키스탄보다는 덜 폐쇄적이라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파두치입니다. 라인강을 따라 위치한 파두치는 리히텐슈타인의 수도로 국가 내 많은 기관들이 몰려있고 무엇보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파두치 성이 랜드마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두치 인구는 리히텐슈타인 전체 인구의 14.7%인 5,696명으로 리히텐슈타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파두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샨이 같은 시기 6,039명으로 리히텐슈타인에선 최대 도시였습니다. 샨은 리히텐슈타인에서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으로 리히텐슈타인 내 기업의 4분의 1이 위치해 있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리히텐슈타인에는 1866년 이후로 자체 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히텐슈타인은 이웃국가인 스위스처럼 중립정책을 추구하는 중립국이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와의 관계가 긴밀해져 현재 국방은 전적으로 스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히텐슈타인에선 경찰이 유일하게 법집행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약 160명 정도로 경영지원, 보안 및 교통, 범죄수사의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낮고 리히텐슈타인에서 2년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오스트리아로 이송돼 수감되기 때문에 리히텐슈타인 내에는 수감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인구는 매우 적어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리히텐슈타인은 이를 극복해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그 결과 인구수보다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히텐슈타인의 주변국인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하는 인력을 유치한 덕분인데 실제 리히텐슈타인 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이들 국가에서 거주하며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국경을 초월하는 통근 인구는 리히텐슈타인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금융이 발달한 국가로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DP의 41.6%가 제조업에 의해 창출되는데 엔지니어링, 플랜트 건설, 정밀기기, 치과 및 식품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히텐슈타인이 세계를 주도하는 수출 품목에는 대표적으로 틀니를 들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틀니 회사인 이보클라 비바덴트는 매년 6천만 개의 틀니를 생산하는데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서 40%, 전 세계에서는 20%의 틀니 수출 점유율을 보이며 세계 최대 틀니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재산을 패전국인 독일 소유로 간주해 전량 몰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었던 에드바르트 베네시가 자국 내 독일인과 헝가리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추방한다는 베네시 법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립국이었던 리히텐슈타인은 현재 영토보다 10배 넓은 1600제곱킬로미터의 산지와 농지를 비롯해 여러 궁전이 포함된 재산을 상실했습니다. 이 문제로 리히텐슈타인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외교 갈등을 겪었습니다. 냉전 이후 체코가 토지를 제외하고 궁전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리히텐슈타인은 이를 거부했는데 2009년에야 리히텐슈타인과 체코 및 슬로바키아는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리히텐슈타인은 체코 법원에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소송에서 패해 재산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1867년 러시아가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알래스카 매입 여부를 문의했을 정도로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 리히텐슈타인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제주도보다 약간 작은 1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농지와 산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비롯한 동유럽 전역의 상당수 자산들은 세계대전 이후에 몰수됐고 이에 더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자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 등 소유하고 있던 예술품을 매각하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이중내륙 국가인데다 국가 규모도 작았던 터라 미래가 어두운 빈국으로 전락했는데 그렇지만 리히텐슈타인은 혁신적인 산업 육성과 부세 피난처로 주목을 받으며 이를 바꿔놨습니다. 특히 낮은 세율 덕에 그동안 리히텐슈타인에서 개설된 페이퍼 컴퍼니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 수는 리히텐슈타인 인구의 2배에 가까운 73,000개 이상이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소국임에도 웬만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국가신용등급은 S&P로부터 AAA인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평가에서 이를 재확인했던 리히텐슈타인은 S&P로부터 다각화된 경제를 높이 평가받았는데 이외에도 강력한 예산 상황, 높은 정치적 효율성, 국가 내 규제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S&P의 AAA 등급은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해 11개국이 전부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이보다 낮은 AA입니다.